안녕하세요. 베리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 방송이나 댓글로 많이 질문을 받았던 왜 제가 호주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호주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얘기가 이제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길어질 것 같아서 항상 뭐 길게 대답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가 구독자분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늘어나고 또 호밀도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호주에 처음 오게 됐던 건 2009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던 거고요.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는 한 이민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1, 2년 정도 호주에서 이제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고 가려고 오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희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졸업을 할 때쯤에는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코끼리 피겠거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영어 강사를 하면서 네, 갓 대학교를 졸업한 어린 제가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낀 거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호주에 오게 되었었는데요. 1년 정도 운이 좋게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영주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프로페셔널 어카운팅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를 다니 그쯤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때 학생 비자로 영주권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09년 그때 주정부 스폰서십이 아주 쉽게 가능했던 때에 남편이 이제 2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학기 때 갑자기 이민법이 대폭 수정되면서 미용, 제빵, 가구 제작, 자동차 정비 등 아주 많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많이 한국 또는 자기 모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회계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영주권을 준비해보자, 어렵지만 해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운이 좋게 몇 개월 만에 이제 457 비자, 그러니까 고용주 스폰서십을 받게 되어서 그게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457에서 ENS로 넘어가는 이제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가 영주권을 많이 따는 이제 길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를 들면 RSMS, 이제 저밀도 지역에서 따는 영주권을 따는 경우와 뭐 독립기술 이민, 그리고 유학 후 이민 이런 경우가 굉장히 영주권을 따시는 방법 중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기회에 진짜 남편이 457을 받게 되었고 2, 3년 일을 한 다음에 ENS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그 사이에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 얘기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으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호주는 매년 7월에 이민법이 조금씩 계속 수정이 되어 가는데요. 저에게 이민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가까운 지인들은 호주에 오라고 할 정도로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주 이민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재작년 4월에 제가 이제 저희가 받았던 그 457 비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발표가 났고요. 그에 따른 대안 비자인 TSS라는 새로운 비자가 생겨났는데 그 비자는 이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져서 이제 관련 그 부족 직업군에 관한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IELTS 점수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때 IELTS 점수가 이치 6.0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호주 총리나 이민 장관 등이 이제 이민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 반 이민 정책 혹은 강경 이민 정책 등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것은 호주 자국민 보호, 그러니까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대도시 인프라 정리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호주 카페에 올린 이제 호주 소식에 관한 글을 보시면요. 뉴스 속보를 보고 지난 10월에 카페에 이제 호주 카페에 올린 글인데 이 글을 보시면 이제 시드니, 멜번 등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길이 막히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등 이제 호주 이제 이민 정책 미스로 너무 많은 호주 국민들이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이민자들이 10년 동안 시드니나 멜번 대도시에 이제 살 수 없게 거주를 중지시킨다는 법을 내놓았어요. 이제 어처구니 없죠. 이제 실효성이 뭐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런 법이 나올 정도로 대대적 반이민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호주에 뭐 영주권 따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많은 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아직도 영주권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 중이신 분들은 많이 있으면 이제 길이 없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제 호주 이민이 많이 어려워지고 길이 좁아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10년간 지켜본 결과 이민법이란 게 이제 완화되는 시기가 있고 또 이제 다시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민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호주 정부에 대해서 계속 올릴 거고 이제 호주 이민 생활의 장점, 단점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다뤄보지 않아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많은 호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빠이.